네, 여러분, 며칠 전에 과학계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유럽, 한국이 정말 힘겹게 수십 초 동안 핵융합으로 인공태양을 유지하는 데 그친 반면에 중국에서는 약 17분 동안 이 인공태양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투입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내서 단순히 실험적인 성공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상업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1억 도를 만들어서 핵융합 발전을 하려면 투입되는 에너지가 생산해내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AI 분야에서는 딥시크가 획기적인 방식으로 성능이 좋지 못한 반도체랑 그래픽 카드로도 인공지능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는데, 우리는 늘 중국을 무시해왔지만 날이 갈수록 중국이 과학 쪽에서 압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직접 투입하는 R&D 예산 규모를 보면 미국이 1170조, 중국이 약 970조, 한국은 약 30조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네요. 2025년 1월 28일 로이터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중국의 미엔양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레이저 핵융합 발전소의 건설 사진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슈가 있었었는데, 미국의 주요 핵융합 발전 연구소가 있거든요. 이것보다 50% 정도 더 크다고 합니다. 중국 미엔양에 건설되고 있는 이 핵융합 발전소는 레이저 유도 방식이에요. 먼저 192개 이상의 레이저를 핵융합 원료로 쓰이는 중수소나 아니면 삼중수소에다가 집중시킵니다. 그러면 플라즈마 상태를 형성하고 표면이 급격하게 팽창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폭발적인 팽창으로 내부 물질들을 압축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핵융합에 필요한 온도인 1억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중수소나 삼중수소로 또 연쇄적인 에너지 전달이 바로 일어나요. 그럼과 동시에 핵융합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한국, 프랑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핵융합 방식은 자기장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토카막이라고 하죠. 중수소나 삼중수소를 진공 상태의 도넛 모양 챔버에다 넣고 초전도 자석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자기장이 플라즈마를 가둬둡니다. 그리고 이 플라즈마를 전기로 가열해가지고 1억도 가까이 만드는 거죠. 두 가지 방식 모두 근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두 개의 가벼운 원자핵이 합쳐지면서 무거운 원자핵을 형성하는데, 이때 질량이 감소하는 대신에 에너지가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핵융합에 필요한 온도가 1억도 이상이고, 이 전체 과정을 핵융합 발전 과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해오고 있는 핵융합 발전 연구를 한번 보면, 자체적으로 만든 고온 초전도 토카막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고온 초전도체라는 것은 상온에서의 높은 온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영하 269도 정도의 저온 초전도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라는 뜻입니다. 온도로 따지면 액체 질소인 영하 196도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고온 초전도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과거 뉴스에서 액체 질소를 넣을 수 있는, 액체 질소로도 작동을 하는 초전도체 자석 케이블 만들었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자세한 연구 논문을 공개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이터나 아니면 한국의 케이스타, 여기서 하는 토카막 방식과 유사합니다. 중국은 2006년도부터 이스트라는 핵융합 발전소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약 15만 번 정도 플라즈마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600명 정도 되는 연구원들이 투입이 되고, 놀라운 거는 24시간 3교대로 한다고 합니다. 연구하는 데 있어서 멈추는 시간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중국이라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토카막에 가둬서 2018년도에는 10초, 2021년도에는 41초, 그리고 2025년도에는 갑자기 늘어난 1066초, 거의 17분이 넘죠. 이 시간 동안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느 정도 했을까요? 가장 최근에 한국 케이스타에서 발표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 유지 기간은 48초 정도였습니다. 그럼 예전에 실험 결과였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 일단 연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런 와중에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은 하죠, 중국이 했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로 약간의 꼼수 같은 게 있긴 합니다. 2018년도에 중국이 처음으로 1억도의 플라즈마를 만들었을 때, 나중에 공개된 데이터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이온을 1억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자를 1억도로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기친 건 또 아니에요. 그저 과학자들이 원하는 방식의 핵융합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이게 무엇이냐면, 핵융합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플라즈마 상태에서 이온, 그 전자의 핵, 뭐 양성자 라고도 말하죠, 이거랑 전자를 모두 가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핵융합 반응 자체는 이온, 즉 수소의 동위원소 원자핵이 가열되어야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중국에서 인공태양을 17분 정도 유지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온을 가지고 했는지 전자만 가지고 했는지 이렇게 명시를 안 해놨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전자를 1억도로 만들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전자는 이온보다 약 2000배 정도 가볍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덜 투입해도 1억도까지 올리는데 더 쉽게 된다는 장점은 있고요. 또 이렇게 전자가 1억도 이상으로 가열이 되면 간접적으로 이온들도 가열이 되긴 합니다. 근데 전자 가열만으로 핵융합 반응을 제대로 일으키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과 발표에서 투입된 에너지보다 생산해낸 에너지가 더 많다는 뜻은 전자로 했던 이온으로 했던 어쨌든 발전의 영역으로 왔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중국 핵융합 발전은 단순한 실험 장치를 넘어서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위한 아주 전초적인 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연구 자료가 공개돼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향후 10년 내로 이스의 이 기술들이 실제 핵융합 발전소 건설로 이어진다면 중국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에너지 패권국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쩌면 동맹국들을 패서 중국을 압박하려 하겠죠. 모두 내 편에 서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든 국가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이 과학계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아주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과학의 힘에서 경제력도 나오고 국방력도 나오고 또 국가 자체의 힘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직 과학자시라면 그곳의 분위기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 모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